차선이탈 경고 시스템도 한번 켜볼까요? 차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안전벨트를 조여주면서 75km 정속주행 연비가 12km 정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방지턱에서 느낌 자체가 일반 차량과는 다른. 에쿠스 VS500 프레스티지 모든 상품화를 마치고 조금 전에 저희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컨디션 테스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연비까지 같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빌 1호를 출발하면서 트립을 리셋을 우선 시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8기통 5000cc 고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에쿠스 VS500 연비와 더불어 차량 상태 등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거리를 대충 한 3칸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너무 멀리 해 놓으면 앞차가 조금 천천히 가거나 할 때 브레이킹을 좀 일찍 해주기 때문에 3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현재 그 속도와 이 차량 후측방 경고 이런 것들을 정보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시속 70km 속도로 정속주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덕분에 상당히 조용한 이 실내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일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 매입 후기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내드렸었죠. 어제도 깨끗한 상태였지만 상품 세차를 통해서 더욱 깨끗해진 이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에쿠스 VS500을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안락한 승차감이 확실히 돋보이고 있고요. 이 옵션이란 측면, 제가 영상 거의 후반부에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최첨단 장비와 여러가지 다양한 이 편의 장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에쿠스와 K9, EQ900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 정숙성에서만큼은 거의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탑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잡소리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자, 정말 잠이 올 정도로 이렇게 고요하고 안락하고 정숙하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도 한번 켜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작동 중으로 이렇게 녹색불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차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안전벨트를 조여주면서 계기판에 점등이 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기량이 있는 차량인 만큼 70km 보다는 한 90km 정도 속도에서 연비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 판단이 맞다면요. 한 75km 정도로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킹. 앞에 신호가 이제 걸린 상태고요. 다시 주행을 시작해서 연비 테스트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도 오늘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테스트하기 아주 딱 알맞은 이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만 조금 있었더라면 이 차를 고속도로에 올려서 100km 정속주행 시 연비를 한번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동급 차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100km 정속주행 시 연비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일단 약속을 드리고요. 자, 현재 75km로 제가 세팅을 바꿨는데요. 75km 정속주행 시 연비가 12.5, 12.6, 12km 중반대를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저차가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르막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터널이 나왔고요. 차선을 조금만 물어도 차선 이탁 경고 시스템이 잘 작동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스펜션 모드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이 차량으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어떤 스포티한 이런 주행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컴포트 모드에서 승차감이 가장 안락하죠. 여기서 고속도로에 올라 조금 밟는 이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는 스포츠 모드를 눌러서 이 스티어링이 묵직해짐과 동시에 서스펜션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더 단단해진 이런 느낌으로 주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대충 연비 테스트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평지 모든 부분 평균적인 70km, 75km 정속 주행 연비가 12km 정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방지턱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안락하죠? 자, 두 번째. 자,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 이런 고급 차량들을 타게 되면 이 방지턱에서 느낌 자체가 일반 차량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대부분 보여주는데요. 이 신형 에쿠스 VS500 에어 서스펜션의 이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가 길고 이 서스펜션 세팅에 어떤 앞에 전류는 W21을 사용을 하고 있고 뒤에는 멀티링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방지턱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 환경, 이 승차감에서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싼 차량인 만큼 이 서스펜션의 어떤 부품들이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 맞죠. 이런 것들은 곧 이 승차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안락함과 편안함을 운전자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연비는 12km 정도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배기량이 여유가 있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100km 정도 속도에서 보다 좋은 연비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00km보다 90km 정도 속도에서 아마 가장 이상적인 연비를 보여줄 것입니다. 대배기량 5000cc 8기통 엔진을 얹고 이런 연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분명 일반 이런 소형 차량들과 비교해서는 아쉬운 모습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수긍할 수 있는 연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조용하고 편안한 이 고급차다운 여러가지 이 상품성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의 아주 확고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이 매력이 너무나도 넘치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에쿠스 외관과 실내에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외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